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먼들이에요. 오늘은요, 좀 제가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희 KM에 대해서 한번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KM을 가지고 제가 하는 방법을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고객님, 저희 지금 염색으로 하는 그 모델을 계속 하셨는데 산화제 9%로 해서 탈색약하고 해서 제가 거의 백금발까지 뽑았다가 염색을 세 번 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 뭘 했냐면 다시 5.25에다가 0.2, 0.11 에다 산화제 3%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염색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희 크리닉 샴푸 있거든요. 그걸로만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원장님들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KM 저희 피카의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를 제가 예전에는 제가 도포해서 30분 방치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펌프 하셔가지고요. 우리 트리트먼트 바르듯이 그냥 이렇게 바르세요. 네, 그냥. 제가 이 방법을 또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색돼서 막 끝이 막 녹아있거나 막 이런 머리에 이렇게 한번 원장님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저거 여기 한 번만 더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드라이로 완전 건조하고 프레스 작업하면 끝나요. 네, 자 수분 조절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지금 염색을 하고 나서요 KM을 도포하고 그냥 바로 드라이로 말린 다음에 지금 저희 매직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KM을 발라서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컬러를 입히고 나서 지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날아가요. 그런데 하나도 안 날아가면서 지금 머리가 굉장히 윤기가 나고 있어요. 우리 범수쌤한테 할게요. 범수쌤, 네. 지금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손상이 좀 많은 분인데 탈색했던 머리죠? 네, 원래 드라이만 해도 색깔이 빠졌던 머리인데 네. 200도로 당기니까 네.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니까 그게 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머리 결도 어떤 것 같아요? 훨씬 윤기 나고 네. 원래 그냥 볼륨 매직 들어갈 때 영양 많이 하면 떡져서 안 되는데 네. 이건 오히려 떡 안 지고 윤기가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날아가면서. 그래요? 네. 느낌이 지금 라이트하죠? 네, 되게 좋아요. 가볍죠? 네. 네. 자, 우리 이렇게 KM이 이런 역할을 해요. 지금 염색 모발인데 저희가 이렇게 KM을 넣어서 네. 지금 탈색된 모발을 연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염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심했겠죠. 그런데 지금 KM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네, 헹구지 않고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내일 또 한번 결과치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만들입니다. 오늘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자, 저희 그 올렌시아 카탈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첫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0, 3.0 이렇게 써 있죠. 4.0, 5.0, 6.0, 7.0, 8.0, 9.0. 네, 그냥 이게 내추럴 컬러예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보면 3.0, 4.00, 5.00, 6.00. 7.00, 8.00, 9.00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흰머리가 50, 그러니까 0에서 5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네,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인텐스 이거 인텐스 앤 내추럴 이 컬러를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0%에서 50%일 경우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1대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보시면 흰머리가 50에서 100%일 때는 자, 내가 타겟을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2분의 1, 그 다음에 이 인텐센 내추럴 컬러를 2분의 1 해서 1대1로 넣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50g,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흰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에 가시면 애쉬, 매글이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 5.1, 6.1, 7.1, 8.1, 9.1, 6.133, 7.313, 8.13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드 브라운이라서 4.71, 5.71, 6.71, 7.71.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원장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5.3부터 시작해서 6.3, 7.3, 8.3, 9.3, 9.3 하나.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도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쿠퍼, 레드. 6.4, 7.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34, 5.62, 6.66, 7.66. 7.66 같은 경우에는, 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원장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장님들이 어느 샵하고의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간이라고 돼 있죠. 4.20, 5.25, 그 다음에 4.51, 5.5, 6.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11 애쉬죠. 그죠? 그 다음에 18, 또 0.2, 자, 0.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자, 얘도 0.66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장님들 그렇게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 톤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 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대1로 쓰는 거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 산화제는 3%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가 몇이에요? 50g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1대4가 되는 거겠죠. 예, 거기에 산화제 3%가 5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4대 그 다음에 산화제가 3%가 50.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1대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컬러가 어때요? 컬러 크림하고 산화제하고 1대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볼륨, 20볼륨, 30볼륨인데 3%, 6%,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장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